볼보 트럭은 고하중을 적재 가능한 대형 전기 트럭을 유럽에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FM 로우 엔트리는 도시 지역에서 안전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운송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대형 트럭이다. 특히 쓰레기 또는 폐기물 수집, 물품 유통, 건설 현장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새로운 전기 트럭 라인업에 추가된 FM 로우 엔트리는 100% 전기 구동 차량으로 배기가스 배출이 없으면서 특히 도심에서의 주행이 최적화된 차량이다. 볼보 트럭 측은 낮은 운전자 위치는 주변 환경에 대한 탁월한 가시성과 제어력을 제공하고 있어 다이렉트 비전 표준에서 별 5개 등급을 획득했다. 다이렉트 비전은 대형 트럭 운전자가 운전실 창문을 통한 가시 정도를 측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운전석을 낮추고 앞으로 이동한 것과 바닥을 지면과의 단차를 좁힌 낮은 발판은 승객의 승하차 시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도시 지역의 운전자가 편안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FM 로우 엔트리에는 간편한 조향과 진동 감솔로 위한 볼보 다이내믹 조향 시스템을 비롯해 운전자와 동승석 또는 3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하도록 운전석 뒤에 3개의 좌석을 배치했다. 또한 볼보의 새로운 고급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차량 총 중량은 19에서 32톤, 360kWh 배터리, 330kW 모터가 장착됐다. 로저 ALM 볼보 트럭 사장은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FM 로우 엔트리 트럭은 도시 운송에 완벽하게 적합하고 강력하면서도 운전이 부드럽고 조작이 쉬워 운전자 편의를 도모한 디자인이 적용됐다면서 전기 트럭 라인업을 확장해 더 많은 고객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의 야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FM 로우 엔트리는 한국과 터키를 포함한 유럽에서 판매돼 예정이며 올해 1분기에 판매를 시작해 올해 2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오늘은 볼보 트럭, 도심형 대형 전기 트럭 FM 로우 엔트리 출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